것을 환영합니다. 동물농장의 새로운 MC 한승혜입니다. 네. 아, 왜 그러세요? 봤죠. 그냥 여기서 아, 왜 그러세요? 강의를 한번 어깨를 들썩들썩. 이게 진짜 최고예요. 오늘 뭐 그 동물 VCR 보지 않고 한승현 씨랑 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인생 사는 얘기 하면서 한승현 특집으로 한번 꾸며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고식을 치르고 왔는데요. 네. 위험에 빠진 새끼 고양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제작진 여러분들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게 구조 작업을 펼쳤다고 해요.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구조. 새로운 MC 한승현 씨와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제보를 받고 새로운 MC 한승현이 출동했다. 지금 새끼 고양이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라고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지금 고양이들이 어디 있는 거죠? 그쪽 이게 있거든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애기 고양이 문제가 생긴 걸까? 아이고. 너무 작아요. 네. 아이고. 몸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녀석. 어머, 저기 있다. 다리에 막 고름이 노래요 지금. 노란 게 막 흐르고. 이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 아이고. 새끼 고양이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승현 씨. 다리 다친 아기가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아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그동안 배고픔에 지쳤을 녀석을 위해 영양식을 준비해주는 승현 씨. 하지만 새끼는 별 반응이 없는데 조금만 먹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운조차 없는 듯하다. 결국엔 고개를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엄마한테 가려고. 여기. 미안해. 아, 고개를 돌리네요.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안 먹고 버티더라고요. 우유 같은 거 줘야 되나? 엄마는 봤어요. 먹다가 놀라했어.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부서질 것처럼 너무 마르고 작아서 안쓰러웠는데요. 정말 끝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만 정말 가득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했었는데 이제 구조 현장까지 함께 다녀오니까 이제 그런 사랑의 책임감과 사명감까지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동물농장의 MC로서 동물사랑 실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